은정 씨 한번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아까 가, 지금 아, 그래? 끔 아까 갔었어요. 아, 그래? 부스에 우리 어디 계시지? 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좀 아까 네. 지금 부스에 갔는데 매니저님 안 계셔갖고 사모님하고만 또 인사하고 왔거든요. 도시오 부트클 화이팅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츠고 보트피싱의 진행 맡고 있는 진행자 최은정입니다. 얼마 전에 또 도시오 보트클럽과 방송 촬영도 하고 이 엄청난 인구와 뭐 인원과 이 보트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낚시도 했어요. 우리 또 도시오 방송 이름도 도시오로 하셨어요? 경기국제보트쇼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도시오 보트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입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보지만 마시고 같이 뭐 동출 이런 거 시조회 뭐 모임 이런 거 좀 같이 참가해 주셔서 낚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오 보트클럽 화이팅! 와, 역시 프로님이라서 이 바로 약속들이 지나가다 만났는데 와 바로 이렇게 멘트가 그냥 술술 나오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즐겨주세요 보트피싱. 은정 씨 너무 보트쇼 좀 와주세요. 보트쇼 좀 오세요 빨리. 지금 집에서 보지 마시고 와주시고.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아, 하긴 잘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까이서 찍으시는구나. 아니에요. 아, 은정 씨 너무 이뻐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봤더니 은정 씨가 이 조종기를 빼서 그런지 아 너무 이뻐지신 것 같아요.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갑오징어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 물고기 이름 시리즈로 드셔보는 막 박 갑오징어, 최 갑오징어 이런 것도 있나요? 박 우럭 막 이렇게. 은정 씨 그거 있잖아요. 인스타랑 이런 거 홍보 같은 거 저희 카페에다 한번 해주시면. 아, 그거 죄송해서 저 홍보 같은 걸 잘 못해요. 아, 저는 경기국제 보트쇼 홍보는 당당하게 하는데 제 홍보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방석 깔아놓는 거예요. 알아서 좀 와주세요. 우리 검색하면 돼요. 레츠고 보트피싱 좀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많이 시청.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피싱TV 레츠고 보트피싱.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정 씨 감사해요. 도시어부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사인 받으러. 두 번 다시 거기서 하지 마세요, 시즈메. 네, 네. 항공캠을 못 띄우잖아요. 아. 그래서 못 찍었잖아요. 아, 맞네. 군사 뭐 어쩌죠? 군사. 그래서 못 찍은 거. 왜, 저 피디님한테 이거 왜 안 찍어요? 그게 꽃인데 내가 그랬더니 거기가 안 된다고? 아예 전파 안 잡혀요. 군사지역이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못 받으셨다면서요? 네. 왜 안 줬지? 연락 안 하셨어요? 네. 아니, 연락을 했는 그때 인사드리고 이제 방송 나오면 언제다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 이제 예고편 안 줬어요? 네.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 언제 하면 그래서 저한테라도 연락하죠. 연락하기 싫으셨어도. 나 되게 싫어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그거 같아. 제 생각은 이제 레저보트 매니아랑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시간 좀 걸리겠다 싶었죠. 늦게 했으니까 걔는. 근데 이제 나간 거. 그 두 편으로 나간 거예요? 합쳐서 하나로? 어디랑? 그 카페, 우리 카페 세 개 찍었잖아요. 다 따로 다. 아, 다 따로 했어요? 오, 대박. 도시오브 편이야. 대박. 도시오브 보트클럽 아, 무조건 편이에요. 무조건 다운받아서 다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드린 줄 알았는데 아. 저 싫어가지고 우리 세실량이 씨랑 일부러 저를 싫어하셔가지고 막 멀리 하시더라고요. 표정 관리 엄청 하시고 막 아무튼 싫은 척 이렇게 잘 안 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세실량이 씨니까.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때 또 결혼도 앞두고 계셨고. 아유, 아니죠. 아, 관리하시구나. 아니죠. 싶었는데. 네, 또 이렇게 연락하시면 예고편 드렸을 텐데. 아. 집에 TV가 없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저 핸드폰으로 보세요. 도클 시도회 했을 때 레츠고 보트피싱 레츠고 보트피싱 촬영한 거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그 예고편이라 이런 거 못 받아가지고 아마 이번에 카페에다가 제가 딱 해가지고 한번 올릴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레츠고 보트피싱 따위 뭐 아니에요. 무슨 무슨 소리예요? 뭐 지금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방송인데 레츠고 보트피싱이 지금 시청률 1위 찍은 거 아시죠? 작년 피싱TV 프로그램 대상 수상했습니다. 와, 프로그램 대상 수상. 그리고 시청률이 1%가 그 케이블 방송 타 그런 방송에서 1%만 찍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낚시 방송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서. 아, 네. 대박. 역시. 요새 막 다이와 그 스텝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이와에서 또 이렇게 또
누구야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한을 씨랑도 같이 막 촬영하고. 네, 네. 그 특집 방송 섭외가 된 거예요. 맞아 제가. 맞아. 그러니까 아, 네. 캐스팅이 돼 여성 출연자로 캐스팅이 돼서 그 다이와 스텝 이한을 선배님이랑 와. 같이 일본 원정 참치 낚시를 다녀온 거. 네. 다들 스텝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쫙 입으니까 쫙 거기서 입을 수밖에 없죠. 다이와 방송이니까요.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낚시로는 최운종 프로가 탑인 것 같아. 아, 다들 인정하는 거는 뭐 확실한 거. 낚시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낚시 너무 잘하시는 거. 낚시 또라이 정도로. 그렇게 또라이, 아, 이만한 또라이가 없어 여자 중에. 아 근데 진짜 낚시 잘하시니까 인정해요. 나중에 아,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그냥 도시오브 오토클럽 낚시 이렇게 가실 때 한번 진짜로 불러주세요. 아우. 저 내외 자꾸 내외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심 안 가지겠 안 갖겠습니다. 사모님한테 잘할게요. 아무튼 우리 최은정 프로님과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도시오브 오토클럽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백우렁 여사 어 백우렁 여사님 이거 느린데 하이 지금 도쿨 카페 회원 18명만 하면 3,000명 와 자기 맞아 이거 뽑았어 뭐 아까 이거 한 명 뽑아왔어 대박이지 진짜 인증해놨습니다 누가 아까 어떤 진짜 모자 뽑혔어? 대박이다. 아니, 아까 사진 찍어놨어. 모자를 뽑아갔단 말이야? 와. 저희가 현장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뽑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뽑기 진행하고 있어서 웜, 극세사, 치아, 버프, 모자 하는데 세상에 모자를 뽑아가셨다네. 와우. 빨리 오세요. 2번입니다. 자기야 나 마이크 충전하는 것 좀 줘. 자기야 우리 브이쿨 모델 한번 해주면 안 돼? 자 우리 협력 식사하시는데, 아니 좋아. 식사하시니까 안 찍어도 되고 자기가 아, 모델 한번 해줘. 지금 브이쿨 우리 노란색이 일단은 아. 어우. 저기야 잠깐만. 자, 잘 들리세요? 마이크 꼈는데. 잘 들리시나요? 아, 그 안에도 설명해 드려. 아, 눈이 일단 편안합니다. 아, 이거 이게 뭐예요? 눈 나쁜 사람들 이렇게 빨간 거 좀 밥 먹고 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기야, 다른 것도 써봐. 잘 들려요? 아, 근데 바다에서는 이렇게 들리시면 좀 채팅 좀 있다고. 쳐주세요. 어? 유난히 바다에서는 화려한 게 훨씬 이뻐.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써봐. 해가 좀 가볍더라고. 나? 브이쿨. 도시어부도 협찬 나가고 그러네요. 이경규 협찬. 어. 이 언니 누구지? 권은지님? 아, 그 슈퍼모델. 조선이라고. 왜 안 보이잖아. 오마이 사람 개그맨. 아이고 죄송해요. 확대 잘못했네. 아이고. 연예인. 아유, 고의가 아니에요. 녹색이야. 밑에가 여기 녹색인데 여기. 어, 봐봐. 녹색. 어우 자기야 형 간지 나는데? 와 10만원입니다 어우 아 10만원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신상입니다 이게 신상이래요 오오 오, 괜찮다 와 사용감이 얼굴이 안다 어 그래? 어 괜찮네 어? 이거 얼마예요? 지금 입금해 줄 테니까 하나 사오래 진짜? 어 주한이 형이 아 뭐야 아 진짜 사오래 형 형님 주한이 형 이거는 13만 6천원 주한이 형 하나 사드려요? 진짜, 어떤 아니, 걸로? 이거 뭐야 직접 써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이거 혹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근데 홈페이지로는 가격대가 아, 비싸대요 차라리 왜냐면 홈페이지를 잠깐 봐봐 주한이 오빠는 홈페이지를 보고 모델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입금을 해 여기다가 어 그래도 되겠네 그러면은 그 모델이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포장해서 가져가면 되지
하는 게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만 안경 아래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국내에서. 이게 짠 빠진 거. 그리고 요거는 안경 좀 가져서 끼우신 분들 안에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비싼 게 필요 없죠. 3만원, 4만원짜리 렌즈를 맞춰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 편광선글라스 렌즈에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편광선글라스가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이제 이렇게 특허를 받은 거예요. 괜찮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선글라스 이거 도스 때문에 알 바꾸는 데만 해도 20 얼마 들었는데. 그러면 프레임 사고 그러면 최소 3천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비플 같은 경우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안경 사시면은 저거 프레임 하나 줘보자. 프레임 하나. 이렇게 안경 사시면은 케이스. 예쁘죠,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클릭. 이런 식으로. 안경 좀 가서 맞춰주시고, 설명서랑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장착을 한번 끼워볼게요. 클릭 키우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일단 누르고, 이쪽에도 들어서, 안 빠집니다. 어? 안 빠지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는 보이죠? 틀면은 감쪽같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굿. 오. 멋지게 연출. 아, 씨, 대박이다. 패들 요가래요, 패들 요가? 이게 카메라라 그래요, 카메라. 핸드폰. 이거 DSLR로 딱 저 뭐야. 라이브로 해서 확대해서 딱 하면은 장난 아니겠네. 이거 운동 되겠어요, 근데. 어, 저분이 리더인가 보다. 리더 좀 찍어봐야 되겠어. 아, 운동 되겠다, 이거 진짜. 역시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몸매가 다 좋으시네. 미쳤다. 2억 6천. 소름. 이것도 할부가 됐네. 할부가 됐네요. 420만원씩 48개월. 와. 장난 아니다. 와. 이렇게 하면 대박. 완전 썬밴드로. 와. 대박이다. 들어가 볼게요. 와. 와인, 의자. 와 대박.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선펜. 와 선장석. 여기가 선텐 할 수 있는데요. 선실 한번 봐도 돼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전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자동. 와. 여기 같은 경우 탑이 이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완전히 다 쳐지는 거니까 아~ 겨울에도 상관이 없지. 대박. 내려오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와 미쳤다. 거울에 선실. 와. 여기도 이제 이걸 내리면 침실로 와. 바뀌는 거죠 여기. 아 여기 침실로. 어, 그래서 두 명 충분히 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여기가 이제 침실이고. 와, 이게 밑에 침실 따로 있네. 이게 굉장히 커. 다른 데 거 이게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구조가 잘 나왔어. 그리고 여기 이제 냉장고. 와. 술밖에 안 보겠다. 여기가 대박이다. 화장실. 제 샤워실. 야. 근데 이제 일스만 다 있고 이제 에어컨하고 히터는 이쪽에서 나오고. 에어컨, 히터 다 있고. 그렇지. 죽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필 있어요. 꿈의 보트네 이거. 위성한 테나다를 뭐 타달리기. 진짜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입맛만 다시고 가네.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12m. 700마력. 12인승. 올해 제품상. 나무 보트인가 봐. 미쳤다, 이거. 이거 한 4억, 5억 하겠죠? 대박. 버라도 엔진. 350마력. 두 개. 기가 막히다. 와. 와. 미치겠다. 약간 이건 낚싯배이기보다는 약간 선상 레저배네. 선상 파티용 레저배? 와, 이런 거는 베스보트인가? 베스보트 같아. 아, 이것도 멋있다. 슈퍼카 같이 생겼어. 와. 이야.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 빠지. 오징어님 들어가세요. 이번에 언니들은 좀 이쁘네. 이번에 언니들 좀 이뻤어. 아까 언니들보다 허리 이쁘다.
형님들 이제 식사하셔야죠.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이제 다 보여드렸고 저는 내일 상황이 되면 군산 참돔 타이라바 갈 거예요. 그때 촬영 여건이 된다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추천 이런 것 좀 따봉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